아니 진짜로 내가 억울하네? 아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봐봐. 어머! 저도 되게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그래도 싹싹한 편이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다가가는 편인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저는 항상 상대방이랑 어떤 호의적인 관계의 인물만 해봤지 이렇게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진 인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선배님이 좀 저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라는 배우를 이미 뭐,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현장에서 뵌 적도 없었고 또 사적으로도 제가 선배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나를 정말 이 미연처럼 좀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른들이 아,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약간은 나를 좀 되바라지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선배님한테 열 마디 여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찡얼찡얼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현장에서 가만히 있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. 그냥 늘 선배님 뒷자리에 이렇게 안 거실리게 뒤에서 이렇게 맨날 정말 아니 근데 얘기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그 사람 별로 차이 안 나. 아니 계속 친구 사진하고 같이 계셨다고 해요. 아니 진짜로 내가 억울하네. 아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봐봐요. 어머 어, 누가 봐도 20대? 예, 누가 봐도 20대? 예. 네. 자, 잠시 포토타임 때 그 포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